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천연항생제로 약효가 매우 우수한 어성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성초는 잎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어원이 생겼고, 실제로 만지게 되면 손에서 비린향이 나면서 오랫동안 손에 남게 됩니다. 이런 독특한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맛을 보면 쓰고 약간 매운 편으로 혀끝이 아린 맛이 있습니다. 식용과 약용으로 현재 널리 이용되며, 일본에서는 강정요리라 해서 남녀의 규방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정력제로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 인삼의 지암인 25배, 나이아신은 1.4배입니다. 또한 포도주의 12배의 높은 해독작용을 보였고, 레몬의 10배 그리고 은행잎을 능가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회에서는 섬유질이 현미보다 12배 이상 많다고 하며, 칼슘은 쌀의 6배라고 합니다. 특히 식물잎에서 보기 드문 리보플라빈은 14배에 달해서 영양제로서도 놀라울 정도이며, 이 성분은 백내장 이완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로 잘 알려진 설파민보다는 무려 4만 배의 높은 강도를 지니게 되어서 그야말로 어성초를 천연항생제의 신급으로 군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약리적 작용과 풍부한 영양물질을 다량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건강초나 생약초보다 효능면에서 다윗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참고로 설파민은 폐렴과 편도염, 골수염, 임질 화농성 질환, 요로 감염증, 자궁염, 백일의 산용열 따위의 치료에 쓰이는 약입니다. 임상실험에서 어성초 추출액으로 만성 자궁경부염 환자 73명을 치료해서 완치가 22명, 현효가 12명, 유효가 22명, 그리고 무효가 17차례로 총 유효율 76.6%의 높은 치료율을 보였습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 치료에는 52명 중에서 치유가 32명, 호전이 18명, 그리고 무효가 2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이런 호흡기 및 기관지염에 대해 어성초와 폐모를 배합하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만성폐질환 기관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성초 추출물로 근육주사와 탕제를 나누어 폐렴 환자 28명에게 복용시켰을 때는 26명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폐농약 16명 치료에서는 9차례가 치유가 되고 7차례가 호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백혈구는 평균 3-9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으며, 담의 양이 뚜렷이 감소가 되면서 해수와 숨이 가쁜 증상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폐렴과 폐농양에는 말린 어성초와 도라지를 각 2:1 비율로 섞어서 20g씩을 끓는 물에 진하게 달여 3-4회씩 나누어 마시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성초는 포도알균에 대한 항균력 또한 3만분의 1로 술파제보다 매우 강하게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술파제는 현재 제약회사의 항균작용과 지혈작용, 조직재생작용, 항생물질로 통하는 만능약으로 넓은 뜻으로는 인뇨강압제와 혈당강화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성초는 인뇨작용을 촉진시켜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요로감염과 방광염, 자궁염, 임질 등의 염증 및 빈뇨기계통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어성초의 구에르치트린 성분은 약리실험에서 10만 배로 희석해도 인뇨작용이 강하게 있었고, 강심작용과 모세혈관 강화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빈뇨기 질환에는 약모밀 다리막을 10에서 15g에 물 200cc 하루 3번씩 나누어 먹으면 되고, 늦은 밤에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든 만병의 주원인은 독이라는 요소에 의해 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 독을 어성초가 강력하게 해독을 시켜줍니다. 논문 실험이나 옛 문헌 자료에는 한결같이 동식물의 독이나 중금속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이 우수하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농약과 제초제, 살충제를 해독시키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흡연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체가 중금속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도 특효제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성초를 잘게 갈아서 생즙으로 먹게 되면 별다른 후유증이나 이상반응 없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만약 독성 물질 중 하나인 그라목손을 마셨을 경우에는 몇 시간 이내에 어성초 생즙을 갈아 마셔야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그라목손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얼굴 및 손의 피부가 청록색으로 변색하면서 폐의 섬유화 부종 출혈을 심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소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수일 내에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며, 실제 시골에서는 농약을 잘못 먹고 중독이 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어성초로 생즙을 내서 먹고는 목숨을 건진 예가 있어 그야말로 어성초는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원광대학교 실험에서 어성초 추출물을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면 농도가 증가할수록 카드뮴에 대한 독성의 독이 경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른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어성초 퀘르세틴은 카드뮴에 의한 세포 독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간장보다는 신장에서 카드뮴에 대한 해독 경감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조하지 않은 것보다 건조된 추출물에서 해독 경감 효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났고, 건조시키면 항산화 효과는 생것보다 훨씬 더 급증하게 됩니다. 동의대학교에서는 어성초 추출액이 사람 유방암세포와 폐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위암세포와 대장암세포에 대해서 차가버섯과 어성초 분말을 혼합하고 여기에 대두 발효 미생물원을 다시 배합시켜 30일 정도 발효시켜 먹으면 각 76%와 78%씩 각각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세포 독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아서 가장 바람직한 암예방 또는 항암식품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상에서 단순성 포진과 농피병, 옹절 등의 피부질환 환자 한 부의 신명에게 각 어성초 500g에 물 1.5L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증류한 약액 750을 국소에 바르고 일부 환자에게는 용액을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신명 환자에서 유효가 48명이고 무효는 두 차례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단순성 포진에 대한 효과가 가장 좋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드름 및 장청소에는 어성초 20g을 진하게 달여서 1일 3회씩 나누어 마시고 피부병에는 생것 하루 3~5회씩 바르면 됩니다. 축농증에는 어성초 30g을 500mg의 물로 절반이 되게 달인 후에 하루 3번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달인 물에다가 소금을 한 숟갈 정도 넣고 하루 두 번씩 콧구멍 속으로 흘러 넣었다가 입으로 뱉어내면 됩니다. 차로 응용하실 경우에는 여름과 가을에 잎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후 물에 달여서 천천히 복용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2회씩 하루 2~3회 마시면 됩니다. 어성초는 참기운이 매우 강한 식물이고 독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호흡곤란을 가져오기도 하니 꼭 적정량을 드셔야 합니다. 또한 몸이 허약하고 냉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소화기 장애 등이 따를 수가 있고 임산부와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서에는 오랫동안 장복하면 몸이 허약해지고 양기에 큰 손상을 주어 정수를 소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경우에만 치료에 적용해야 되고 병증이 치유가 되면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